4월달에 보험 신상품이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보험왕 채널 구독!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4월 1일 오늘 만우절이네요. 예, 근데 저희 시청자 구독자님한테 거짓말하면 좀 그러니까 만우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사 가는 길이고요. 지금 시간 7시 30분인데요. 저는 이제 집이 별내라서 구리로 지나서 저희 광장동에 가거든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뭐 차 막히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아, 근데 가고 있는데 지금 벚꽃이 지금 막 이렇게 이쁘게 피었네요. 아, 벌써 자 4월달이고 정말 봄인데 3월달 제가 어저께 저녁 때도 밤이죠. 늦게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가입해 주시고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여러 명 지금 면접 봐서 저희 보상관에서 따로 제가 항상 눈에 얘기했잖아요. 보험은 가입보다 사후 보상 관리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스텝 몇 분을 면접을 통해서 이제 입사를 시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한테 가입하신 분들 좀 전문가들 같이 함께해서 어떤 보험 사고가 터졌을 때 제가 아니면 저희 실장 아니면은 보험 전문가들이 같이 개입해서 이제 보험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자, 4월달에 제가 좀 이따가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손해보험 11개 회사 그리고 생명보험 15개 회사 비교해서 하나씩 제가 올릴 예정이에요. 3월달도 바빴지만 3월은 끝났고 어차피 4월달에 또 좋은 신상품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상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올라가서 또 좋은 상품 많이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 간혹가다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보험왕님, 3월달에 보장 내용이 축소가 돼서 4월달에 신상품 나오면 이거 철회하고 가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해지하고 가입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3월달에 이제 마감이 졌잖아요. 보장 내용과 그 보험료는 인상이 됐어요. 지금 4월달 제가 들어가서 이제 보험료 산출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4월달에 나름대로 또 3월달에 제외한 여러 상품들이 나왔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시던가 아니면 비교를 통해서 기존의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4월달에 저도 공부를 뭐 다 해본 건 아니지만 특히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 감염 보험이죠. 네, 전에 없던 케어 보험이 일단은 한시적으로 또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월 중순 이때 마감을 짓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상품이 계속 유지가 되지만 제가 센터죠. 뭐 요양보호사 눈빛만 봐도 제가 뭐 30만원 아니면은 치매 경도에 따라서 60만원 90만원 보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없던 치매 보험이 유지는 되나 몇 가지 치매 보장들이 빠질 예정이다. 이거는 제가 라이나 생명 관계자들을 통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대신 4월 1일자로 또 좋은 상품이 나왔어요. 일단은 질병 후유장애가 일단은 표준체만 가입이 됐잖아요.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이나. 그런데 완전 대박이에요. 라이나 생명이 최초로 유병자 보험 중에 간편보험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질병후유장애가 3,0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게 신상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저께 손해보험 관계자 생명보험 관계자분한테 물어봤는데 라이나 생명 어떻게 그만의 손해율을 감당하려고. 네, 맞아요. 질병후유장애는 표준체죠. 정상인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은 뭐 병력이 없다 보니까 가입해도 나중에 보험금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유병자분들은 예를 들어 내가 디스크가 있었어요. 근데 5년 동안 아니면 3년 동안 병원에 안 가고 다시 질병후유장애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럼 디스크가 거의 5%에서 1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유병자 병력 있으신 분들이 질병후유장애 뭐 많이 원하는데 솔직히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보험사가 이 특약을 유병자 보험에서 제외시켰어요. 배제시켰는데 라이나 생명에서 최초로 유병자 보험에서 나왔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상품 제가 오늘은 못 올릴 것 같고요. 이번 주 내로 올려서 많은 분들 가입 문의를 받을 테니까요. 언제 연락 주세요. 그리고 뭐 DB손해보험도 수수비가 보장이 축소가 됐는데 오히려 119대. 그전엔 106대였어요. 119대가 탑재가 되면서 또 여러모로 좀 상품이 좀 개정이 될 것 같고요. 또 메르츠 화재는 한시적으로 플랜이 가입했던 일단은 뭐 유사암이나 뇌혈관 허혈성이 보장력이 컸잖아요. 그런 부분도 4월달 연장이 됐다. 그리고 현대사 같은 경우는 333보험이 뭐
지금도 아주 저렴하게 이제 판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상품이 많이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내만 보죠. 예, 내가 만드는 보장 보험이 지금 그 생명 보험 시장에서 엄청 많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안 보험하면 손해 보험이지 생명 보험 안 좋지 않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맞아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손해 보험이 더 좋았는데 지금 생명 보험이 오히려 손해보험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하고요, 보장료도 더 좋고 인수 기준도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유사함이라고 하죠. 각기 경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소년량, 제자리암. 근데 이제 생명보험은 유사함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소외감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손해암이 똑같아요. 예, 각기 경제 플러스 대장염막내암, 이것도 같이 유사함에 각각 최초로 1회항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암 걸리면은 그 2천만 받고 끝난 게 아니고요. 내가 갑상선암 걸렸다, 2천만 받고 나중에 기타 피부암, 경계소년량, 아니면 대장염막내암 받았다 그러면은 각각 보장이 되니까 일단 이런 부분도 명심해서 좀 주의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들어가서 지금 대표적인 몇 가지 항목만 말씀드렸는데요. 뭐 에야지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 갑상선, 이제 고주파 하면은 관열, 비관열. 손해보험은 지금 많이 수술비가 축소가 됐어요. 근데 에야지 손해보험은 비록 10년 갱신이긴 하지만 관열, 비관열 구분 없이요, 1,050만원 보장이 돼요. 네, 그래서 물론 1년 미만 시 50%, 1년 지나면 100% 그런 구조고요. 일단 농협 손해보험도 그렇고 지금 많은 상품들이 개정이 되었고, 또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지금 뭐 상품도 저렴하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지만 40세까지는 유사한 3천만원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합산의 생선보 누적해서는 6천만원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신상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인데요, 15년이나 20년 납이 해도 일단은 대박인 게 뭐냐면 15년만 지나면 무해지 보험이에요. 15년 되면은 무조건 환급률이 100% 있기 때문에 15년 이후에 상품이 안 좋다 싶으면은 해지해서 100% 받으셔도 되고요. 뭐 15년 지나면 이걸 또 전환을 해서 적립형으로 전환을 해서요, 추가 납입을 통해서 나중에 학자금으로 쓸 수 있는 상품도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상품이 나와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얘기를 못하는데, 일단 운전하면서요 너무 설레요. 왜냐면 신상품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신상품들을 우리 고객님들, 그 우리 가입자분들, 그리고 우리 뭐 저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지금 4월 1일이니까 너무 성급하죠. 3월 어저께 끝났는데 일단 오늘은 수급 안 되신 분들, 이제 보험료 유지 못하신 분들 이제 전화해서 자동이체 다시 유지를 해서 이제 보험 유지할 수 있도록 다 전화를 드릴 거고요. 또한 4월달 신상품도 오늘부터 하나씩 올려드릴 테니까 저 보험왕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하시고요, 알람 설정 꼭 해놓으세요. 왜냐면 제가 실시간으로 좋은 상품 올려드릴 거니까 띵동 하면서 이런 상품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보험왕 채널 끝까지 유지하시고 채널 보시면은 정말 돈 되는 정보 그리고 신상품 많이 올려드릴 거니까 언제나 믿고 맡겨주는 저 보험왕 채널, 보험 채널 중에 정말 으뜸이 되는 채널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그리고 초심을 잊지 않도록 열심히 보험회사 상대로 싸우고 고객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처럼 가입을 한 것처럼 정말 꼼꼼히 세심하게 비교해서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자, 언제든지 시청해주시고요. 항상 예, 파이팅하고 오늘 또 4월 1일이지만 만우절 4월달부터 또 올해도 벌써 3개월밖에 안 지났지만 뭐 올해 벌써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믿고 맡겨주시고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신상품 많이 올려드릴 거니까 구독해주시고 조회해주세요. 감사합니다.